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여기서 그 우리가 지금 또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굴절률의 식을 끄집어내는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식이 자 이제 미분이 많이 들어가고 미분방정식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 릴레이션을 찾아내는 데 좋은 방법이 퓨리에 변환을 하면 퓨리에 변환에서는 이렇게 그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사실 임의의 함수는 퓨리에 변환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나타나면 이제 미분함은 자기 자신이 되고 이 앞에 그 지수 계수만 나오니까 릴레이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퓨리에 변환한 형식을 넣어서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하면 그 인테그란드끼리만 비교를 하면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차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 이거의 의미는 어떤 볼륨 안에 있는 차지 덴스티의 변화는 그 볼륨을 둘러싼 이 다이버전스가 일단 이렇게 그 어떤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런트가 나가는 커런트가 있으면 차지는 줄고 들어오는 커런트가 있으면 차지는 증가하고 그런 의미죠. 이 컨티뉴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이 여기에도 역시 그 퓨리에 변한 그 식을 쓰진 않았는데 그 퓨리에 형태로 해서 인테그란드끼리 비교하면 이제 이런 식을 얻어낸 거고 그래서 요 그러면 이제 차지와 커런트와의 관계식을 얻어냈으니까 앞에서 얻은 그 맥스웰 방식 식에서 여기서 이제 차지 대신에 커런트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얻어진 거고. 근데 이제 요 박스가 조금 쉬프트 된데 요 밑에 요 식이 그 J 그러니까 커런트의 K방향 성분이 되겠죠. K의 패러렐이라는 성분. 그거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은 이 K가 저 웨이브가 프로파게이션 하는 방향인데 그거의 수직인 방향만 남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텀 온리 해서 여기서 결국 이게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진행 방향에 수직인 성분만 있다 하는 게 어떤 수학적인 분석으로 맥스웰 인퀘이션을 분석함으로써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굴절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운동 방정식을 도입을 했죠. 이것도 제너럴한 운동 방식이고 그 차지드 파티클에 작용하는 제너럴한 포스의 익스프레션은 로렌츠 포스죠.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것도 역시 자,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그 심플한 그저 상가감수 형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X와 일렉트릭 필드와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여기서 미분함은 저기 속도가 되고 바로 속도의 차지를 다 곱한 게 커런트가 되니까 이런 식을 얻어낸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서메이션은 모든 그 애텀 그 재료의 가각 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애텀을 다 더한 거예요. 애텀에 있는 그 전자들을. 자,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 근데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아까 그래서 요저 차지 텀을 커런트로 바꿔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커런트로 바꿔주면서 대신에 이게 그 트랜스버스한 텀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T가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온리 표시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요 조금 전에 이 운동 방정식에서 얻은 그 커런트의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커런트가 없어지죠. 그럼 모든 것이 그 필드만 남는 이퀘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이 형태가 그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그 웨이브 이퀘션하고 동일한 형태가 됐어요. 다른 거는 요 스피드 오브 라이트 밑에 n이라는 게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n이 굴절률이고 리프렉티브 인덱스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사실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예요. 당연하죠. 파장이라는 건 파장이 달라지면 포톤 에너지가 달라지고 사실은 그 머티리얼을 구성하는 일렉트론의 일렉트론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거는 당연히 그 입사된 포톤 에너지하고 크게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저 페이스가 콘스탄트라고 놓고선 미분하면 이게 결국은 속도가 n분의 c. 요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스를 일정하게 놓 페이스가 일정한 그 속도이기 때문에 페이스 벨로시티라고 그러죠. 페이스 벨로시티가 n분의 c로 감소를 하죠. 보통 n은 1보다 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속도는 저기 이 속도가 감소한 거는 이제 프리퀀시는 동일한데 웨이브랭스가 감소해 가지고 속도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요 그 저 어떤 매질에 들어가면 그 속도 이 저 웨이브랭스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매지너리 넘버가 이제 결국은 요 필드가 익스포넨셜리 데케잉 하는 그런 형태로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소 저 필드가 감소하는 이게 이제 흡수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 전자기파는 그런 걸가 잘 나타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고 유도가 된다 하는 거를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우선 이제 스넬의 법칙. 스넬의 법칙은 자 여기에 전자기파가 또는 광파가 여기가 이제 어떤 머티리얼 매질 재료가 있고 그 서피스 여기가 서피스라고 하고 백큐움에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왔어요. 그러면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죠.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 입사한 전자기파는 이제 그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반사한 거 투과하는 거는 자 오메가는 안 변하죠. 다른 매질로 가도 근데 이제 요 K는 그 람다분의 2파인데 람다가 변하죠. 그래서 이거는 굴절률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K-라고 하고 여기는 K2-, 여기는 K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면에서의 그 바운다리 컨디션이 요 딱 요게 와서 반사되고 굴절되고 투과되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위상이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겠죠. 변하더라도 요 스타팅 할 때는 같았다가 그다음부터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변하니까 요 포인트에서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페이스가 일치된다는 조건을 쓰면 요 식이 되는 거죠. 오메가 t는 어차피 다 같으니까요. 요 포인트를 이제 x0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저기 그 좌표를 이게 g값이 0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kx값만 나오는 거죠. x값만인데 여기서 k의 x 컴포넌트는 요 k의 코사인 요 각도인데 요게 요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바운더리 컨디션 X 컴포넌트끼리 보면 K 사인 파이, K 다이 사인 파이, K 테 사인 파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요 여기는 매질이 저희 둘다 K2-도 이렇게 반사되는 것도 이제 똑같이 백큐움으로 반사되니까 K하고 K2-하고 요 값이 같죠. 왜냐면 람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요 각도도 같아야 돼요. 요
바운다리 컨디션에서. 그래서 잎사귀하고 반사귀하고 같다 이런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도 이 바운다리 컨디션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는 여기 투과되는 거 또는 굴절되는 거, 저기 바운다리 컨디션이 요건데. 그러면 이제 요 미디움에서는 이제 저기 자 여기 백큐에서는 람다 제로분의 2파이라고 그러면 k 다시는 람다 제로분의 2파이 n 다시가 되죠. 여기서의 굴절률 n 다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게 요식에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다시는 n 다시분의 사인 파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쪽에 백큐의 굴절률이 1일 때 그렇고 여기가 n1 여기가 뭐 n2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일반적인 식은 n1 사인 파이와는 n2 사인 파이. 그래서 요게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이 또 유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기 제가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광파 전자기파는 계면에서만 반사된다. 계면 아닌 데서는 반사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근본적인 거는 모든 그 애톰에 의해서 다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모든 매질은 원자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원자에 의해서 그냥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다 모아져서 나타나는 게 계면에서만 반사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미디움 안에서는 왜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느냐면은 자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그 스캐터링 일어나는 포인트의 아웃 오브 페이스 그 페이스를 상쇄되는 위치에서도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웨이브랭스는 긴데 아톰은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쇄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댄스한 미디움에서는 그 진행 방향 빼놓고는 산란된 게다 자체로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원래 진행하는 것만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또 관련된 또 하나 현상이 자 우리가 저기 하늘이 파랗다. 그게 왜 하늘이 파란가 하는 거는 사실은 맥스웰 방식이 나온 이후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사진을 보면 태양이 없는 쪽을 보면 완전히 새까맣잖아요. 그죠? 그건 공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구에서는 태양이 없는 쪽을 봐도 파랗게 보이죠. 하늘은. 그게 이제 산란돼서 그렇다. 근데 그게 이제 짧은 파장일수록 산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 보호에서 파랑 보라 이쪽이 파장이 짧으니까 그쪽이 산란이 많이 돼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만일에 공기가 완전히 유니폼하다. 그럼 파랗게 보일까요? 파랗게 안 보일까요? 파랗게 안 보여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산란된 광의 아웃 오브 페이스 되는 지점에서 산란이 또 일어나도 그게 그걸 상쇄시켜서 파랗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지구에서 공기는 바람도 불고 덴시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파랗게 보여요. 자, 그거는 잠깐 여담이고. 자,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메인 토픽은 자, 리소그라피에서 리소그라피라는 거는 매스크의 원판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그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뭐 도장 찍듯이 사실은 요 얘기를 그 첫날 좀 하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도장 찍듯이 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막 광학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그거는 처음에는 도장 찍듯이 했어요. 그리고 요새도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나노 임프린트라는 방법이 도장 찍듯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광학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우선 도장 찍듯이 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그 저기 도장 찍 접촉을 하면 디팩이 굉장히 쉽게 생겨요. 항상 디팩을 수반해요. 그리고 그저 도장으로 쓰는 마스크는 굉장히 금방 손상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펀더멘털한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도장 찍듯이 하면 그 웨이퍼의 패턴하고 마스크 패턴하고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광학을 이용하면 그 배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지금 네배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래서 그 광학 방법을 그래서 옵티컬 리소그라피라고 그러죠. 광학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리소그라피를 이해하려면 우선 광이 마스크로 들어오는데 마스크의 패턴에 의해서 회절이 돼요. 회절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레이팅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제 회절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 회절을 나타내는 그 수학적인 방법이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퓨리에 옵틱스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 렌즈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 사실은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걸 직접 그 심플한 패턴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리소그라피에서 아주 중요한 요 오프엑스 일루미네이션 또는 뭐 오블리크 인시던스 일루미네이션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기술인데 요 수학적 원리로 요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회절의 어떤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어떤 만일에 이런 이렇게 생긴 뭐 빗살무늬 빗살무늬가 이거 그레이팅이라고 부르죠. 이런 데에 어떤 광이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요 틈이 열린 대로는 광이 통과하고 닫힌 대로는 통과를 못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파는 파장이 한 400나노에서 700나노 그 정도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작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그한 얼마까지 보일까요? 한100마이크로 0.1mm, 0.01mm 정도까지 보일까요? 아무튼 뭐그 웨이브랭스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디프랙션이라는 거를 잘 경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체의 크기가 웨이브랭스하고 유사해질 때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파동의 현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사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자 보시면 이게 특정 방향으로만 광이 전파가 되죠. 이 사이는 없잖아요, 광이.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빨주로초 파남보가 다 있죠. 여기 백색광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보라색이 웨이브랭스가 짧은 거고 빨간 게긴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은 각도가 작아요. 각도가 작아. 그리고 긴 파장은 각도가 크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리소그라피 원리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자, 우리가 어떤 렌즈의 크기가 제한돼 있다, 한정돼 있다 할 때는 한정돼 있다 할 때는 그리고 요런 저기 물체의 저 크기도 정해져 있고 그럴 때 빨간 거는 이제 각도가 커서 렌즈 바깥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그럴 경우에 파란 거는 저 보라색이나 파란 거는 렌즈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각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파장을 자꾸 짧게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예요. 각도가 작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레이저 포인터하고 뭐 CD든 DVD든 뭐 블루레이든 광디스크가 있으면 똑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이 레이저 빔이 트래킹을 할수 있게 이 그루브라는 게돼 있어요. 그게 이런 그레이팅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에 비추면 저런 모양이 나와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강의실에 계신 학생들은 보시고 나중에 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회절이에요. 이게 회절이고 사실은 리소그라피의 원리도 그 가운데 제일 밝은 거 그거는 그냥 반사되는 거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회절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광을 다시 렌즈를 잡아가지고 이 화면을 모아줘서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맥스웰 방식이 나오기 이전에 그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G를 H로 발음하더라고요. 호이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이헨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한 17세기 그 정도 뉴턴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이 사람이 그 원리를 회절의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요요그 브리테니카에 있는 걸 따왔어요. 모든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라는 건 파면이에요. 파면 파가 이렇게 진행될 때그 위상이 같은 그면 그걸 파면이라고 그래요. 그 파면은 모든 그 파면은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광원으로 작용한다. 아 그리고 그 새로운 광원에서는 구면 구 형태의 파가 방출이 된다. 아,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우리 그냥 우리가 광을 관찰했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어떤 직관인지 뭐 아무튼 이런 거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 여기에 이렇게 그 파면 위상이 같은 게 이렇게 평면인 그래서 이걸 평면파라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 이 그레이팅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된 그레이팅으로 들어오면 자 그럼 모든 파면이 새로운 구면파의 광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 그레이팅이 있는 요 면에서 보면 자 그레이팅으로 막혀 있는 데는 당연히 광이 못 지나가겠죠. 그러나 열려 있는 데는 그 열려 있는 저 부분들은 전부 구면파의 저기 광원 새로운 광원이고 거기서 구면파가 나온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호이겐스 원리가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게 요 그림은 사실은 요 열려 있는 데서 구면파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라인을 그은 데는 그게 같은 페이스예요. 같은 위상이 같은 거. 그럼 위상이 같은 점들끼리 쭉 이으면 당연히 요 평면파 들어온 거와 같은 방향으로 선이 그어져요. 평면파가. 이게 직진하는 웨이브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또 그런 선이 그어져요. 그다음에 좀더 가파르게 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또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회절에서 나온 이 현상이 요 호이겐스 원리로 이 매칭이 되는 거죠. 매칭이. 예.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이제 보면 그 의외로 간단하게 이게 풀어져요. 여기서 보면 요 방향에 대한 거는 요 크리에이팅 이제 주기가 D라고 여기서 나타냈어요. D라고 했을 때 이쪽 그 광이 전파되는 방향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자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쭉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인접한 오프닝 열린 으로 나오는 광의 위상이 같은 그 주기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상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은 서로 인접한 오프닝에서 나온 광들의 위상이 매칭이 안 되고 그런 데는 서로 상쇄돼서 광이 소멸이 돼요. 그다음에 서로 인접한 오프닝에서 나온 광파의 위상이 매칭되는 방향은 이제 거기가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매칭되는 조건은 자 이게 그 옵티컬 패스랭스 그 위상의 길이가 그 서로 위상 차이 경로에 의한 위상 차이가 여기서 요 거리만큼 인접한 오프닝에서 나오는데 위상 차이가 있죠. 요게 D면 그러면 요 거리는 D사인 세타가 돼요. 요 D사인 세타. 그게 바로 요 위상 인접한 오프닝 간의 위상 차이가 돼요. 그 위상 인접한 오프닝 간의 위상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 이거는 보강 간섭 조건이 만족이 돼요. 그게 바로 그레이팅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이퀘이션으로 보면 특정한 각도에서만 광이 전파된다 하는 게 나오고 또 자 이 D가 저기 그 주기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람다가 작아지면 요 사인 세타가 작아진다. 그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회절 각도 사인 세타는 람다가 작아지면 사인 세타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D가 주기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패턴이 아주 촘촘 슈링크가 되면 우리 저 반도체에서 슈링크가 되면 사인 세타는 커지는 것 되죠. 여기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각도가 커지는 게 되죠. 그러면 그걸 이미징을 하려면 더 큰 렌즈가 필요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퀘이션이 아주 간단하지만 어떨 보면 이게 이제 리소그라피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이퀘이션 가지고 하면 아까 요 그림에서 나오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다 설명이 되죠. 요 이퀘이션으로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리소그라피의 이미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가 퓨리의 옵틱스예요. 근데 이 식들은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꽤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대신에 자 호이헨스의 원리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식을 유도할 거예요. 자 호이헨스의 원리는 모든 점이 새로운 광원이 되고 거기서 스피리컬 웨이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말 그대로 수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스피리컬 웨이브는 자 r분의 익스포넨셜 ikr 이렇게 r이 이제 거리예요. 그 저기 광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를 제곱을 하면 절대값 제곱을 하면 r 스퀘어가 되죠. 그러면 이제 r 스퀘어 되고 그러니까 r 스퀘어로 감소를 이제 이거 제곱을 하면 필드를 제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파워가 되죠. 그럼 에너지는 r 스퀘어의 반비례 해서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 면적은 r 스퀘어에 비례하니까 결국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요 형식이.
그래서 이 구면파를 r분의 이 엑스포넨셜 ikr로 이렇게 놓으면 자 결국은 그 모든 방향으로의 예, 그러니까 이 구면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면파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이 그레이팅에 열린 데서는 전부 이제 그 구면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요 적분은 요 그레이팅 면을 따라서 계속 적분해 준 거예요. 그러면 면을 따라서 적분해 주고 요 열린 데서의 필드의 크기를 그 프사이 다시라고 하고 거기서 구면파가 다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냥 어떻게 호이헨스의 원리를 수학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 적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지금부터 보일 거예요. 어떤 조건, 특정한 조건 안에서는 퓨리의 변환이 된다는 거를. 그럼 여기 이제 R은 여기서 R은 여기 그 그레이팅이 놓여 있는 이 물체 평면, object space, 물체 평면에서의 점이고, 여기는 디프렉션이 일어나는 그런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예요. 요거를 이제 R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 물체 평면과 그 디프렉션 필드를 지금 계산하는 평면과의 거리를 G라고 그랬을 때, 이제 요 물체 대비 요 거리가 훨씬 크다, 멀다.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요 R을 그냥 G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콘스탄트라고 G라고. 그래서 요거를 요 R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근사를 한번 한 거예요. 자, 근데 R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저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 전체 크기를 라지 R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그렇죠. 라지 R을 X좌승, Y좌승, G좌승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놨죠. X, Y, G. 요 라지 R을 이렇게 놨을 때는 이제 요 식이 R을 밖으로 끊어지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면 요거 전체를 X라고 두면 1 플러스 2분의 1 X 이렇게 근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X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R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 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거리 물체 평면과 그저 필드를 보는 그 평면 간의 거리가 물체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그요어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요 파필드의 정의가 요 그러니까 요 저기 R이라는 값이 요 R이라는 값이 요 물체의 크기보다 훨씬 더클 때, 그래서 요 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요 파필드라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무시를 하면 식이 간단해지는 거죠. 요걸 무시를 하면 요 뒤에 요 텀만 남았죠. 요 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물체 평면에 그 변수하고 요 상평면의 변수하고 곱해진 그런 형태.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퓨리의 변환의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제 요 항은 뭐냐면 이쪽이죠. 이게 디프렉션 필드죠. 디프렉션. 회절된 필드. 그다음에 요거는 마스크에서의 그 필드의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 되죠. 이쪽 평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크에서의 필드 분포의 어떤 퓨리의 변화를 하면 그 회절된 필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얻어진 거예요. 그 파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요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테일러 변환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거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2차원 테일러 변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필드가 되겠고, 이게 이제 마스크 패턴이 되겠고, 마스크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파필드는 결론이 그 물체 평면에서 필드 디스트리뷰션의 퓨리의 변화로 나타나진다. 아. 그리고 이제 리소그래피에서 파필드는 마스크 패턴으로부터 마스크 패턴의 퓨리의 변환으로 계산이 된다. 아,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 앞에 그레이팅 이퀘이션 할 때 이제 보면 이 그레이팅을 지나가는 필드를 이제 가 푸사이 다시에 해당이 되고, 이 회절돼서 나온 필드가 푸사이가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는 퓨리의 변환의 관계가 있고, 이게 사실은 퓨리의 변환하면 그래요. 주기함수를 퓨리의 그 변환하면 뭐가 되죠? 델타 펑션이 나오죠, 그죠? 퓨리의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델타 펑션이에요. 수학적으로 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저기 그 남아 있는 그게 이제 결국 주기함수가 델타 펑션으로 변환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렌즈에 대한 이미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 기하광학의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광학에 이제 기하광학, 파동광학이 있죠. 그래서 이 저 광파의 프로파게이션은 그 기하광학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절되고 이런 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 파동광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물체의 모든 점에서는 우리가 호이겐스의 원리를 따라서도 사방으로 광이 나오죠. 광이 발생을 하죠. 그게 뭐 자체 발광이든 반사해서 나오든 아무튼 사방으로 광이 나오는데, 그 광 중에 이 렌즈에 도달하는 광은 이제 굴절돼서 이렇게 가고, 렌즈의 역할은 모든 점에서 출발한 광 중에 렌즈를 지나는 광은 다시 한 점으로 모아주죠. 그죠? 한 점으로 모아주는데, 플러스 뭐냐면은 위상이 다 똑같이 한 점으로 모아져요. 그게 렌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광로가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이렇게 되는 게 광도가 짧죠. 이거는 광도가 길고, 근데 위상이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은 이 렌즈 매질 안에서는 그 파장이 줄어들어 가지고 여러 번 저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을 매칭을 시켜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100만 번 진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도 100만 번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포인트에서 위상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징이에요, 사실. 그 위상이 맞지 않으면, 점이 점으로 안 보이는 거죠. 블러링이 되는 거죠. 블러링이. 뭐 여러분들 사실은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사실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회절이, 여기서 광이 이렇게 흩어지는 회절이 퓨리의 변환이라면 렌즈의 작용은 당연히 인버스 퓨리의 변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에 의한 이미징은 인버스 퓨리의 변환으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제 퓨리의 변환하고 인버스 퓨리의 변환하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징을 하면 원래로 안 가잖아요. 그죠? 원래로 안 가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사실은. 자, 우리가 그 앞에서 퓨리의
자, 여기가 요게 이제 안 해둔 게 EI, XY, 요게 이제 마스크 펑션이에요. 여기 마스크 디스트리뷰션, 필드 디스트리뷰션. 그걸 이제 퓨리에 변환하면 요 디프렉티드 필드가 나오죠. 그게 이거죠. 그럼 그게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렌즈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렌즈를 지나가는데 렌즈의 작용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광을 다시 한 점으로 모아 같은 페이스로 한 점에 모아주죠. 그거 플러스 렌즈의 크기는 유한해요. 그래서 이 회절광 중에 일부만 렌즈를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물체하고 이미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미지는 당연히 물체보다 해상력이 떨어지죠.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퓨필 펑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퓨필 펑션은 간단해요. 요 렌즈의 구경 다이아메터 안에 들어오는 거는 1이고 밖으로 벗어나는 회절광은 0이에요.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돼요. 그러면 네가 여기 우리는 이제 웨이퍼 리소그라피라니까 웨이퍼에 모이는 이미지는 결국은 요 회절광에다가 요 퓨필 펑션 렌즈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 여기에 남기는 거죠. 요 P라는 펑션을 곱해주면 P를 곱한 다음에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에 P라는 게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똑같이 동일한 요 마스크 펑션이 그대로 갈 텐데 P를 곱해주기 때문에 이게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체는 퓨필 펑션이 The reason why the image is different from the object.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른 공학적인 말로 하면 low pass filter다. 응? 왜냐하면 이제 그 저 저차원의 저차수의 회절 오더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high frequency 텀은 잃어버리고 low frequency만 살아남기 때문에 low pass filter다 그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림하고 정리를 하면 요게 스몰 t가 이제 마스크에서의 필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거고 그거를 이제 회절광은 퓨리의 변화를 한번 하면 되고 또 이제 어퍼 퓨필 펑션 곱해준 다음에 이제 인버스 퓨리의 변환 이 옵티컬 리소그라피를 쭉 따라가면 사실은 여기 마스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조명광을 받으면 거기서 그 조명광에 의해서 뚫린 데 열린 데가 결정돼가지고 이 필드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겠죠. 그게 한번 회절되고 그 회절된 게 이제 렌즈로 들어가서 렌즈에 들어가서 그 저차수의 회절광만 렌즈를 통과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시 이미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EUV 리소그라피는 매우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반사 광학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이미징 원리는 옵티컬하고 EUV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V를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실제로 구체적인 이그잼플을 한번 보겠어요. 가장 간단한 이그잼플은 어떤 요 슬릿, 싱글 슬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용으로 하면 아이소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아이소스페이스. 라인 하나만 딱 있는 거. 그 가장 간단하겠죠? 그런데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자, 요게 이제 마스크에서의 필드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걸 이제 퓨리에 변환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요 W라는 요 공간에서만 필드가 존재할 수 있게 투과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적분은 요 플레인을 따라서 해 주는 거니까 요 사이에서만
이제 요 적분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좌표를 요게 이제 요게를 센터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게 바로 싱크 펑션이라는 게 돼요. 싱크 펑션. 그래서 요거는 분모 분자가 다 0이 될 때는 1이 되죠. 싱크 펑션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형태는 여기는 센터에서는 1이 되고 계속 진동을 하는데 앰플리튜드는 여기 분모의 그 fx가 있으니까 이게 축이 fx니까 계속 감소하면서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회절 무늬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함수를 나타내면 이런 함수가 되죠.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구글에서 이제 다 찾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시도해 볼 게 반복된 패턴. 사실은 그 반도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 그 ISO 스페이스하고 라인 앤 스페이스. 사실 그게 제일 물론 거기다가 이제 2차원으로 콘택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제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사실 그거 가지고 다 저 이미징 평가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 주기적인 그저 멀티플 슬릿 그레이팅 또는 반도체에서 라인 앤 스페이스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요 마스크에서의 필드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n은 1, 2, 3, 4, 5, 6 마이너스 1, 2, 3, 4, 5, 6 이렇게 정수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주기적으로 요 저기 2분의 W 안에서는 1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고 이런 함수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퓨리에 변환하면 변환 적분을 하면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동일한 형태 n은 정수고 여기에 그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서메이션에서 여기서 2분의 W 요거만 요거는 공통항으로 빼면 요거 앞에서 계산한 싱글 슬릿 그 함수가 되고 뒤에는 여기 n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요 텀이 이렇게 남아요. 근데 사실은 요게 델타 펑션이에요. 근데 요게 델타 펑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 만일 이 델타 펑션을 F라고 두면 이거는 obviously 주기 함수잖아요. 모든 주기 함수는 퓨리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퓨리의 변화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걸 퓨리의 변화로 나타내고 퓨리의 변화로 나타냈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요 함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직접 적분을 한 거죠. 직접 적분을 하면 이가 n하고 m하고 같을 때는 이게 1이 되니까 그 여기 요 p분의 cm 요게 이제 n하고 m하고 같을 때가 요거 나오고 다를 때는 요게 그대로 있는데 다를 때는 이게 다 0이 돼요. 그죠? 이게 exponential i 파이니까 sin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돼가지고 0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앞에 퓨리의 변환 계수는 p가 돼서 아무튼 그 요 관계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회절 이 그레이팅에 의한 회절광은 델타 펑션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레이팅 이퀘이션에서는 각도만 계산을 했는데 각도 플러스 그게 이제 델타 펑션이라고 더 완벽한 형태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팅 펑션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서 그 F가 람다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이걸 완전 수학이니까 여기에 이제 람다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그레이팅 이퀘이션하고 비교를 하면 요 F에 대한 물리적인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레졸루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마스크 펑션 아까 얘기한 대로 마스크 펑션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델타 펑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앞에 여태까지 한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마스크 그레이팅에서 회절된 각도 특정한 각도로만 이렇게 나오죠. 특정한 각도로만 나오는데 여기에 렌즈는 크기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열려 있는 거, 이게 렌즈 사이즈예요. 여기로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절각이 이렇게 렌즈보다 회절각을 따라 진행한 게 렌즈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저 만약에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렌즈고 거기에 이렇게 회절광이 세 개가 땅 떨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 그레이팅의 피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회절광이 요 렌즈 엣지에 딱 걸리는 조건이 바로 이제 여기에 그게 맥시멈 이 세타가 맥시멈 되는 그런 조건이겠죠. 그거를 바로 그때 사인 세타를 뉴머리컬 어퍼처 NA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NA는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요 사인 세타는 맥시멈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인 세타는 아까 그레이팅 이퀘이션에서 피분의 람다. 맨 앞에는 저기 주기를 D라고 썼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P라고 다시 썼어요. 피분의 람다가 돼요. 근데 그 사인 세타가 NA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P는 NA분의 람다보다 커야 돼. 그래서 해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요 CD는 보통 크리티컬 디멘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폭을 얘기하고 또는 하프 피치 선폭의 절반을 하고 보통 많이 얘기돼요. CD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프 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하프 피치는 0.5 NA분의 람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그 3빔 이미징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의 빔을 가지고 이미징 할 때 미니멈 레졸루션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실제로 그 우리가 회절광까지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그거를 한번 이미징이 그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산수를 한번 따라가 보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퍼처 펑션을 곱해주면 그거는 여기는 이제 회절광이 굉장히 무한대로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무한대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렌즈를 통과하는 거는 그러니까 0차고 마이너스 1차, 1차 요 세 개만 통과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그 세 개만 이렇게 남겨 놓은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차, 0차, 1차 이렇게 세 개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였는데 그래서 이 직접 써 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예. 델타 펑션에 여기 n 직접 여기 써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필드 디스트리뷰션은 이거죠. 그 여기서 인버스 변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 변환해 준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인버스 변환해 준 식이 인버스 퓨리에 변환해 준 식 그냥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냥 그 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산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결과식은 삼각함수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기 그 라인 앤 스페이스 패턴 또는 그레이팅은 이 코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그림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 빨간 선에 해당이 돼요. 빨간 선에 해당이 되는데 만일에 렌즈가 커가지고 2차 항까지 들어가면 파란 선이 되고 3 저기 그 다음에 또 고차 항들이 들어가면 요
연두색 같이 이렇게 나오고 점점 이렇게 실제 처음에 갔던 모양의 그 엣지가 나오는 그런 모양에 가까이 가는 거죠. 어, 그렇죠? 자,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반도체 저 반도체에서 실제로 어, 실제로 항상 쓰이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오블리크 인시던스 일루미네이션 또는 오프엑시스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을 그 광축에 그 똑바로 그 수직입사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내면 해상력이 올라가요.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해상력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광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온다. 어, 그랬을 때는 이 K벡터가 광의 방향을 나타내죠. 요 각도를 세타 다시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K벡터의 크기는 람다분의 2파이고 그래서 요 람다분의 2파이 사인 세타 다시 코사인 세타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X방향 성분 사인 세타 요거의 사인 세타가 X방향 성분 K의 이쪽 방향 G방향 G방향 성 수직방향 성분은 코사인 세타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시던트 그 웨이브가 필드가 이제 요 KX에서 이렇게 요거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FX 다시가 이제 람다분의 2파이 사인 세타 다시고 FG 다시가 이제 요 코사인 세타 다시 이렇게 되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마스크 면에서의 필드는 아까는 그냥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1, 0, 1, 0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삐딱하게 들어오면 요 필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요 면을 G골 제로라고 하면 요 텀은 생각할 필요 없고 요 텀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요게 살아남죠. 어, 그래서 이거는 1이 아니라 exponential i fx 다시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 퓨리에 변환을 하면 저기 그 회절광이 되는데 이걸 넣어서 퓨리에 변환을 하면 아 이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변수 저기 파라미터 체인지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요게 자 TM 다시에 요걸 넣으면 여기 FX 다시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 엑스포넨셜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죠. 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의 그 저 디프렉티드 필드를 쉬프트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요 FX라는 거는 회절광에서의 위치 좌표죠. 회절광에서의 위치 좌표. 그게 이제 회절광의 위치가 쉬프트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 살펴본 거는 이렇게 수직 입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고 0차 마이너스 1차 이렇게 회절광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위치가 이렇게 쉬프트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광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경우는 요 그레이팅 주기가 작아져 가지고 1차광 마이너스 1차광은 이 렌즈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광을 들여보내면 이게 회절광의 위치가 쉬프트한다 그랬죠. 그러면 1차광은 완전히 뭐 원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이건 뭐 안 들어오지만 0차광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이너스 1차광도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차광은 이제 이 안에 렌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는 회절
이거는 회절광의 각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아까 주기 함수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패터닝이 되는 거예요. 패터닝이. 물론 이제 패터닝의 그 콘트라스트는 안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는 이제 다른 공정에서 해결하는 거고, 일단 이미징 또는 패터닝 또는 이미징이 되려면 회절광이 렌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회절광이 안 들어오면 꽝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일단 회절광이 렌즈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광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반도체 공정이라는 걸 항상 미세화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세화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이미지가 좀 블러링 되고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더 미세한 같은 장비를 가지고 더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입사하면 자, 이 미니멈 핫피치가 0.5 NA분의 람다가 아니라 0.25분의 NA분의 람다로 돼요. 이게 딱 절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컨디션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운데의 광원 그 일루미네이션 그 일루미네이션 쉐입을 가운데에서 광이 나오게 열어주면 이제 3빔 이미징이 되는 거죠. 3빔 이미징이 되고, 이거를 만일에 그 광이 출발하는 위치를 이렇게 이 광축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면파가 나오다가 여기서 렌즈를 지나면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이제 조명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회절광도 쉬프트 돼가지고 쉬프트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조명 광원의 포인트를 왼쪽 오른쪽 시메트릭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쪽 여기서 오는 거는 0차 마이너스 1차, 여기서 오는 거는 1차 마이너스 1차.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0차하고 여기 마이너스 1차하고 위치가 같아져요. 여기 0차하고 1차하고는 위치가 또 같아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 두 개의 광이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광이 결국은 간섭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 두 개의 광의 크기가 같을 때 가장 콘트라스트가 커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다이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폴을 두 개 만들어서 보내면 가장 그 라인앤 스페이스에서 해상력이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조명 조건은 패턴의 시메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콘택홀 같으면 쿼드루플을 쓰고 아니면 좀 랜덤하게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애뉴러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라인 앤 스페이스로만 된 패턴은 있긴 많아요. 그런 패턴도 많아요. 그런 패턴은 이제 다이퍼를 쓰고 나머지 이제 2D 패턴들은 주로 애뉴러를 많이 쓰고 이제 코드로폴 그다음에 쓰고 그렇습니다. 자,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이제 뭐 제가 삼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뭐 혹시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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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폴은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앤 스페이스에만 써야 돼요. 라인앤 스페이스고 그 방향 그러니까 라인앤 스페이스인데 그 라인앤 스페이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달릴 때 그 방향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이게 만일에 그 라인앤 스페이스 패턴이 이렇게 뭐 회전이 되면 이제 뭐 그냥 안 쓰니만 못하게 이미징이 더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라인앤 스페이스를 써야 되고 애뉴러는 이게 그 완전히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 디멘셔널 라인앤 스페이스가 원 디멘셔널 패턴이죠. 원 디멘셔널 패턴에만 다이폴을 쓰고 근데 이제 그 콘택이나 콘택뿐만 아니라 그 저 특히 로직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양한 패턴들이 주기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라인앤스페이스인데 주기가 동일할 때만 다이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D램의 뭐 게이트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기가 D램 셀처럼 이렇게 주기가 동일할 때만 이제 한정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기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아니면 2D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애뉴라를 쓰고 콘택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패턴이 주기적이면 조명계 모양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대칭성을 갖고 있는 모양을 쓰는 거고 패턴이 랜덤하면 조명계도 굉장히 랜덤해져요 모양이. 그게 그래서 그 저기 그 그 조명계는 사실 전부 패턴을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지금은 그냥 패턴을 보고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 쿼드 패턴은 이제 콘택은 이제 2D로 주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콘택 패턴에 요 쿼드루플 일루미네이션 조건을 많이 쓰죠. 네. 또 다른 질문.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퓨리의 옵틱스 이런 거는 사실은 한 그러니까 이 전자기학하고 광학이 나온 거는 19세기 말에 나왔죠. 근데 이 퓨리의 이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퓨리의 옵틱스로 한 거는 한 60년대 이때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이렇게 결과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오프엑스 일루미네이션이 실제로 반도체에서 이거를 쓴 거는 80년대에 왔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일본 그 니콘에서 제일 먼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반도체 할 때가 아니라 가지고 그때 학생이었죠. 저도 80년대는. 근데 80년대 니콘에서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른 사람들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생각을 왜 80년대 와서 했나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론에는 다 있는데 아직도 저 안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예, 그러면 저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여기에 강의 설명이 여기 있네. 자, 내일은 이제 리소그래피 프로세스에 대한 거 하고 뭐 여기에 무슨 OPC니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ALF 이머전 멀티플 패턴이 그다음에 그 레지스트 마스크 제작 공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이 실제 그 팹 필드에서 반도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와 개념들을 제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또 4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